여기 밑, 저쪽 밑에 있을게. 안 빼나? 복숭아 아이스티. 아리옹. 아리옹. 이거는 뭐야? 뭐? 이거? 어. 이거 그냥 이제 참여하라고 이제 그 알림 같은 거 보내는. 아. 나도 보고 싶었단다. 안녕. 여러분들 저희가 내일 어디 가죠? 에브랜 수학여행 때 말고는 한 번도 안 가본 에버랜. 에버랜 리조트. 안녕. 헤헷. 안녕. 왜요? 내가 왜 아령하면 왜 어색해? 면접 잘 보렴. 파이팅. 면접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 부숴버리고 오세요. 네, 오늘 푹 자고 연습실 나갔다가 내일 스케줄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오늘 좀 일찍 퇴근했다가 저희는 카페에 왔습니다. 운동도 갔다 왔어요. 어제 진주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여러분. 어쩜 그렇게 이쁘니, 그레이스야. 어? 안녕. 안경 써서 일부러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연습했죠. 내일 저희가 신곡을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무대라 나름 신경 많이 썼답니다. 내일 많이 보러 와주셔야 돼요. 응원도 많이 크게 해주세요. 어제 진주 공연 어땠어요? 완전 재밌었어요. 어제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어제 그 응원도 열심히 해주셔갖고 소리가 진짜 다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고마웠어요. 짱. 안경 쓴 정훈이 예쁘대요. 저 안경 안경 바꿨답니다. 몇고 갈까요? 네, 직접 와서 보시면 돼요. 오랜만에 소리 질렀더니 목 아파요. 안 돼요. 앞으로 지를 날 많은데. 많이 질러야지. 어, 그래. 형, 내랑 나랑 라이브 안 한다 했어, 이거. 아, 요새 어쩔 수 없어요. 같이 다니는 게 영준이랑. 밥 먹었지요. 그저께 꿈에서 멋녀가 이번 앨범 때 음방에서 1위하는 꿈꿨어. 오, 꿈은 정말 꿈이지만 행복한 꿈이네요. 감사해요. 그런 꿈 꿔주셔서. 뭐, 아, 글씨가 잘 안 보여. 러시아 안녕. 러시아 하이.
오늘 저희 서브웨이 먹었어요. 맛있어요. 아 그때 그 여러분이 BLT 추천해 주셔가지고 먹었. 맛있긴 하대. 뭔데 갑자기 반말하다 존댓말하다 갑자기 맛있긴 하대 이거 뭔데? 나도 보고 싶단다. 학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잘했단다. 참치? 참치 좋아하는데 안 먹어봤어요. 오늘은 질문을 안 올려주시네요. 아, 이, 여기가 질문이야? 응, 여기 질문. 와, 이제 이렇게 이런 질문을 올리면 여기 이렇게 올라와. 세상 좋대. 3번 찍었는데 두 개 맞았대. 오. 아마 4번 찍었으면 한 개 맞았을 거예요. 왜 제가 찍으라는 번호는 안 찍었어요? 오. 그래, 행님이 5번 찍었는데 다 틀렸던데. 어? 아, 진짜? 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인생. 그것이 진리. 많이 와주셔서 축하해주세요. 에버랜드에서 생일을 보내네요. 그렇게 약간 동심으로 찾을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How are you guys? 저희가 기죽지 않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파이팅! 왜 동윤 씨는 잘생겼나요? 몰라. 여러분, 보시는 그대로예요. 저희도 지금 작업을 할 게 있어가지고 에브랜드 못 가는데 재미있는 거 한다고 스포 만들어서 또 있고 이제 계속 이번 활동은 뭐 뭘 많이 하겠죠? 네, 할 거랍니다. 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싸 가서 뭔 말을 해야 하죠? 아령? 아령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하기 쉬울 거예요. 아령? 아령으로 먼저 다가가세요, 여러분. 팬싸의... 아니요, 말씀하세요. 사람과 사랑의 사람과 사람의 소통의 시작은 아령? 아령? 분들도 계신데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해요. 저도 낯가림이 심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을 안 걸어주시면 저도 말을 잘 못해요. 전 제가 먼저 말 걸어드릴게요. 아령? 저는 날도 있어. 다른 날도 있나요, 저희 팬싸가? 아직 들은 거는 없어요. 네,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있지 않을까요? 확실한 건 잘 모르겠는데. 아, 그 카페 한번 이거? 이건 전에 올라갔었는데. 말해줘. 저희가 팬카페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롯데몰 김포공항점 MF층 이벤트존에서 저희가 팬사인회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가고 싶죠. 네. 독일에서의 너무 재미있었던 추억이 많아서 기억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유럽을 또 가고 싶어요. 유럽 감성. 둘 다 말 못하면 어째요? 오, 그러게요. 마음으로. 텔레파시로 한번 통해볼까요, 여러분? 다원씨 이쪽 좀 봐주세요. 뭘? 저도 희망해요. 여러분들이랑 다시 만나요. 읽을 줄 아는데 말을 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세요.
좋은 하루 됐어요. 모두들 좋은 하루 끝내세요. 바로 잤어요. 기절. 그래서 뭐 이제 오늘은 조금만 하고 들어갈 거예요. 내일도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인스타 라이브를 저장 안 해도 자꾸 유튜브에 녹화한 게 자꾸 올라와요. 뭐 녹화를 하시는 거는 뭐 여러분들의 자유겠지만 제가 저장을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잠깐만, 근데 내 없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얘기하는 거야, 이 A. A가 얘기하는 거. 오, 영어가 너무 길어. 빨리 네. 해석해봐. 컴백해서 행복하시대. 그리고 성공적으로. 저희 밥 많이 먹어요, 여러분. 아, 요즘. 아, 요즘은 아니지. 그죠. 며칠 한 2, 3일은 아닌데. 그 전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거 멤버들이 다 이제 응답을 잘 해줘서. 좀 아이돌 된 느낌. 약간 좀 설렘설렘 두근두근.
다들 잘 되길. 우리 같이 잘 됩시다, 여러분. 비행기 시간이래. 안녕. 우동. 내일 우리 볼 수 있지. 출연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네. 아마 피해가 가면 피해는 가면 안 되니까 잘 모르겠어요. 쇼케이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면봉으로 보일 것 같다는데. 면봉으로. 50분 되면 끌까? 그래.
저 좋아해요? 어떡해. 저 좋아하면 힘드실 텐데. 늪 같은 존재라. 죄송해요. 저도 좋아해요. 흑발 박제? 오. 잘 모르겠어요. 다른 색으로 타고 싶네요, 갑자기. 그러게요, 왜 이제 했을까요? 뭐야? 뭐야? 내일 조심히 와요. 안녕. 내일 봐요, 여러분. 내일 무조건 조심히 오셔야 돼요. 안녕. 안녕. 제가 엄마 뵐게요. 빠이.